2022년 봄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 분명하다.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된 디자인. 이런 옷이라면 매일 입고 다녀도 좋을 듯? 프랑스의 주간 매거진 부에시 기사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이것의 인기가 프랑스 전역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또 다른 한국 드라마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 원작의 드라마로 한국의 보석 같은 신작이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시각적 요소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한국 교복이 2022년 봄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효상 고등학교 학생이 입었던 가디건이나 초록색 조끼가 이미 프랑스 의류 매장에 진열대에 놓이고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의 녹색 트레이닝복이 유행이더니 이번에는 한국 교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은 후 지우하게 교복을 살펴보고 나니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한국의 평범한 고등학교의 교복 디자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국 네티즌들은 교복 색이나 디자인이 너무 안 예쁘다, 영 불편해 보인다라며 악평을 가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고등학교 중 교복이 예쁘기로 유명한 학교들의 교복을 보고 나니 네티즌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명 패션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극히 평범한 수준의 한국 교복이 예쁘다고 극찬하다니 뭔가 숨은 이유라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기자는 체크무늬 스트라이프 스커트와 녹색 민소매 스웨터가 일상복이라 생각해도 될 만큼 예쁘다며 전체적으로 프레피 스타일을 화려하게 되살린 디자인이라 극찬했습니다. 또한 여고생들이 목에 맨 체크무늬 매듭이 너무 예뻐 부러울 정도라고 덧붙였는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중학생 이후로 대부분의 학생이 교복을 착용합니다. 다른 동아시아권 국가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중국하면 운동복 스타일의 교복을, 일본이라고 하면 가쿠란이나 세일러복을 떠올리는데요. 나라마다 특색 있는 교복 문화가 형성돼 있는 아시아와 반대로 북미나 유럽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교복을 입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프랑스는 50년 만에 교복 부활에 나섰습니다. 원래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까지 교복을 입는 학교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교가 잉크 자국을 막기 위해 가운을 입었고 여고생들은 깨끗함의 상징으로 블라우스를 입었죠. 그러다가 볼펜이 개발되면서 가운이 사라지고 68혁명 등으로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교복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1968년 이래로 교복 착용을 시행하지 않았던 프랑스의 학교는 최근 하나둘 교복을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정치인들이 이에 힘을 보탰기 때문인데요. 교복을 입고 싶어하는 학교가 많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장 미셸 블랑케르 교육부 장관은 물론이고 마크롱 대통령까지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모두를 위해 학교에서는 요구되는 단정한 옷차림을 입었으면 한다고 발언한 바 있죠. 또한 여론조사 결과 교복 부활에 찬성하는 프랑스인이 63%가 넘어가는 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프랑스인조차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7년 교육부 장관이 교복 재도입을 건의했을 때 프랑스인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발빠른 학교들은 이미 교복을 재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 파리 7구 소르본 대학 근처 생트 크로틸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올해부터 파란색 블라우스와 남색 코트에 하얀색 양말만 신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학부모들은 아침마다 옷을 고르느라 씨름하는 일이 없어져서 좋을 뿐더러 학생들 사이에 신분이나 경제력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 좋은 것 같다고 환영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프랑스 청소년이 주로 입는다는 교복 디자인을 살펴보니 프랑스 언론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과 색을 차용하는 한국과 달리 개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우중충한 색깔에 통일된 디자인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교복비 또한 600유로 이상으로 꽤 비싼데요. 구두나 양말 등은 따로 사야 하니 철마다 교복 구입하는 데만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웃나라인 영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국립 및 사립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요. 영국 헨리 8세 때
처음 도입된 교복은 1944년 교육개혁 이후 대다수 학교가 비슷한 스타일의 교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교복의 역사가 길다 보니 흥미로운 사건도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여름, 영국에 역대 최고 폭염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온이 32도를 웃도는 날에도 남학생들은 반바지를 입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교칙상 남학생의 반바지 착용이 금지됐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남학생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고 하고요. 학교 규정상 남학생이 반바지를 입는 건 안 되지만 모든 성별의 학생이 치마를 입는 것은 허용됐기 때문이죠. 이 일이 영국 전역에 알려지자 수많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치마 입기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별과 관계없이 여학생들도 바지를 입을 수 있고 남학생들도 치마를 입을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한 교복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무려 10년 전에 여학생도 교복 바지를 입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을 떠올릴 때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 최고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인 이튼 칼리지의 교복은 좀 다를까 싶어 찾아봤습니다.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학교는 지금까지 총 19명의 영국 총리를 배출했을 정도로 명문 학교로 손꼽히는데요. 어른 정장과 다름없는 검은색과 무거운 디자인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청소년에게 어울릴만한 밝은 색에 세련된 디자인이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건 저뿐일까요?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개성이 넘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답게 교복을 입는 학교의 수는 무척 적습니다. 교복을 도입한 학교라도 때에 따라 그리고 학생의 의사에 따라 바람막이나 스웨터 같은 다양한 아이템과 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는데요. 대형 마트에서 저렴하게 교복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에 있어서는 밋밋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학교만의 특정한 무늬나 마크가 들어간 교복이 아닌 단색 셔츠에 민무늬 면바지를 입는 수준이라 사복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데요. 명문으로 꼽히는 미국의 사립학교만 넥타이나 치마 길이 등의 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학생들의 교복이 예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교복 역사가 오래된 일본마저도 한국 교복에 대한 찬사는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한류를 좋아하는 해외 마니아들이 한국 교복을 구매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목격됐죠. 이처럼 다른 나라의 교복을 살펴보고 나니 한국 교복이 얼마나 예쁘고 실용적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무상 교복을 지원하고 나서 경제적 부담마저 줄었습니다. 무료 교육과 무료 급식에 이어 무상 교복까지 청소년 복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현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입학 지원금을 바탕으로 교복뿐만 아니라 도서나 스마트 기기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니 해외에서 보면 신세계라고 극찬할 만한 일입니다.